아침에 조수는 낮았죠. 야기했는데 우리 뭘 야기했어? 노출한 걸 야기했죠. 노출시켰죠. 거친 바위와 더 많은 해변 지역을 노출했죠. 평소보다. 이것은 믿을 수 없었죠. 물을.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야? 해변이 변하는 방식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조수로 변하는 방식인 거죠. 높은 조수는 제거했는데 뭐 제거했어? 모래의 해변에 더 많은 걸 제거했죠. 낮은 조수는 노출시켰는데 더 많은 해변을 노출시켰던 거죠. 하늘은 네버시드 깨끗해졌고 씻겨졌고 노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씻겨졌죠. 뭐 하면서? 태양이 수평선 위로 미끄러져 나오면서 나의 유리한 자리로부터 보기 좋은 자리로부터 태양은 보여줄 수 있었지. 근데 뭐 하는 게 보일 수 있어? 수중태. 근데 뭐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모습, 그날의 모습을 만드는 걸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뭐 일출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그것이 뭐였을 때? 수평선에게 밀물이니 지금? 네, 굿바이라고 네, 키스했을 때 태양이 뭐 하기 시작했어? 어센트. 아, 이게 일출 맞구나.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 이게 명사로 쓰였네요. 어센트는 뭐야? 상승하기 시작했죠. 어디로? 그것에 인바이팅. 인바이팅 뭐라고 했겠죠? 환영하는, 초대하는 섬의 하늘 뭐라고 하니? 어? 유혹하는, 네. 초대하는, 유혹하는 섬의 하늘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깨끗하고 구름 없는 하늘, 그렇죠? 네, 모나큼 파란 에서의 성법, 가장 완벽한 여름 하늘만큼 파란 네, 하늘이었던 거죠. 태양이 뭐 되고 있었어? 진행 상태에 뭐 하고 있었어? 태양이 올라가지고 있었죠. 하늘로. 뭐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돌의 시스템에 의해서. 아, 작품이고 아름다운, 뭐에 자연의 작품이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분명히 unmatched. 비길 데가 없고 어메이징. 놀랍습니다. 보통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앞에 이기 나왔으니까 뒤에 이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둘 다 분사지. 둘 다 형용사라서 ing나 ed 나와도 상관없죠. 그렇죠?